나폴리를 또다시 사로잡은 김 연호. 자, 우승 축하 행사도 김민재 덕분에 더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자, 우승 축하 행사가 진행된 경기, 나폴리가 피오렌티나를 홈으로 불러들인 세리아 경기였는데 이날 역시 김민재가 빛났습니다. 한번 이 경기에 대해서 현지 반응과 김민재의 경기력 등 여러모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8일 새벽이죠.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세리에야 34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나폴리가 피오렌티나에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나폴리는 앞선 경기 우디네스의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한 상태였죠. 그래서 지난번 확정한 경기가 원정이었기 때문에 비록 나폴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서 우디네스 경기장에 난입을 했다 해도 자기들이 준비한 행사로 자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폴리 홈에서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투토 나폴리에 따르면 지난 우디네스전 당시 김민재 선수는 좀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우승했다고 해서 팬들이 원정인데 그렇게 막 난입을 하고, 난입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선수들을 둘러싸고 막 선수 한 명 한 명 내가 막 수십 명이 둘러싸서 막 끌어안고 옷 잡아당기고 막 머리통 막 잡아당겨가지고 머리통에 뽀뽀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탈리아 아닌 데서는 빅리그에서 경험하기 힘들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거의 생소하죠. 전북에서 우승했을 때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적응을 했는지 그 우승하고 나서 그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의 트랙을 돌면서 이제 팬들과 호흡할 때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어를 했대요. 깜피오네, 깜피오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현지 기사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탈리어 능력을 또 과시했다고 하네요. 이적 초기에 포르자 나폴리 샘프레라는 말 하나 외워가지고 맨날 써먹었는데 이번에는 깜피오네를 좀 써먹은 것 같습니다. 자, 행사 진행이 되는 도중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거 영상이 행사가 너무 긴 것 같아서 행사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후토크나 이런 걸 진행하면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승리 후에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나폴리 경기장에 단상을 깔고 무대를 깔고 거기다가 지역 출신의 가수들이 대거 나와서 축하 공연을 일단 했습니다. 래퍼들이 비중이 좀 있었는데 나폴리 지역의 말로 프리스타일도 하고 나폴리 지역의 말로 랩도 하는 그런 래퍼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폴리 말이 사투리를 넘어서 아예 나폴리 지역에서만 쓰는 어휘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려서 로컬로 얘기하는 래퍼들이 있는데 그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소렌티노 감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홈경기에서 확정할 줄 알았던 살레르니타나전에서도 소렌티노 감독이 초청이 됐었어요. 이 사람은 나폴리 지역 출신이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영화면서 좀 흥행도 되는 그런 영화 감독이고,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가 신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마라도나 시절에 나폴리 그 팀과 호흡했던 자신의 유년기를 좀 자전적으로 회상하는 내용의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이 구단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우승 축하하는 어떤 기념 영상을 자기 기존 영화 클립을 좀 짜집기 해서 틀고요. 그 다음에 소렌티노가 데라오렌티스 회장을 소개하고 데라오렌티스가 나와서 연설을 하고 응원가를 선창해서 같이 부르고 보드진이 한 명 한 명씩 올라오고, 여기까지 이제 축하 행사를 보고 제가 들어왔고요. 아마 이제 뒤로는 김민재를 비롯한 선수들이 또 단상에 올라서 팬들과 함께 이제 호흡을 하겠죠. 그 모습도 이제 앞으로 재밌는 게 있으면 추후 기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식 행사는 아니에요. 이게 우승 행사의 끝이 아닙니다. 우승 행사를 막 2절, 3절, 뇌절을 하고 있는데 나폴리가 얼마나 우승을 바라는지를 생각한다면 뇌절해도 상관없죠. 공식 행사는 38라운드가 끝난 뒤 하는 게 이탈리아 모든 팀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우승한 다른 팀들을 생각해 볼 때는 마지막 라운드에 우승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의 가장 큰 광장으로 행진하고 카퍼레이드하고 이런 게 마지막 경기 날이나 그 다음 날 사이에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이제 나폴리 시내가 난리가 나겠죠. 뒤집어지겠죠. 나폴리 시 당국에서는 하도 하늘색 페인트로 그 저기 시내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조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문화재급인 것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예술작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동상에 하늘색을 하도 칠해서 그걸 벗기는 게 이제 시 예산이 책정돼 있을 정도래요. 이제는 도시가 얼마나 하늘색으로 팍팍 칠해질지 저는 예상도 안 됩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부터 얘기를 해보죠. 피오렌티나전은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흡이차 크브라첼리아, 스테이슬라프 로버트카, 또 아미르 라흐만 이런 선수들이 선발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골리니로 바뀌었어요. 메르트에서 골리니로. 그래서 은돈벨레에 이어 골리니까지 토트넘을 거쳤던 손흥민 동료였던 선수들이 직접 자기 발로 뛰면서
우승 메달을 목에 걸 그럴 자격을 증명을 하게 됐고요. 골린 이날 잘했습니다. 선방을 좀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필드 플레이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예전 같진 않았던 그런 경기였고요. 딱 한 골 차 승부였습니다. 페널티킥 한 골로 경기 끝났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는 부하가 좀 큰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실은 상대 공격수만 보면 그나마 쉬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대체로 주전급으로 나왔는데 스트라이커 아르투르 카브랄이 경기 전에 이제 부상이라는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업에서 빠졌어요. 지금 피오렌티나가 막판에 좀 대들을 병행하느라 좀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루카 요비치가 나왔거든요. 요비치가 카브랄보다 유명하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은 좀 떨어지죠? 요비치 하면 뭐 레알 간 걸로 익숙하실 텐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레알로 이적한 바 있지만 그 좋은 활약을 했던 게 벌써 4년 전의 얘기입니다. 레알 이적 후에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에서는 컵대회 활약이 좋은 반면에 세리에에서는 지금 4골 3도움에 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지 입장에서는 상대가 플레이를 잘 풀어가도 요비치한테 오는 공만 막으면 되니까 이제 김민지의 부담도 크지만 또 막기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빌드업 측면에서도 할 일이 많았어요.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대신에 패스 능력이 부족한 수비 전문 미드필더 디에고 덴메가 대신에 그 자리를 맡으면서 김민지의 빌드업 부담이 커졌고요. 이 점을 보여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킥오프 직후에 빌드업이 잘 되지 않자 김민지가 눈치 빠르게 이제 앞으로 이동합니다. 미드필더 같은 자리로 이동해서 동료가 패스코스가 막혔는데 김민지가 받아줬고요. 받자마자 바로 드리블로 올라가서 상대진까지 들어간 다음에 패스를 내주는 모습. 김민재가 꼭 필요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공격에 가담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뭐 그 밖에는 뭐 오른쪽 측면으로 롱패스도 했고 김민재의 빌드업이 여러모로 상당히 좀 빛난 경기였습니다. 또한 파트너로 레오 웨스티고르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원래도 이제 롱패스는 정확한데 압박을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김민재가 커버에 절만 했어요. 예를 들어 정말 18분 웨스티고르가 공을 빼앗기는 실수로 나폴리가 위기를 맞았는데 나폴리 그 위기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 소틸이 슛을 하는 순간 김민재가 정말 재빨리게 접근해서 소틸의 슛을 좀 방해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슛이 정면으로 갔고 골리니가 선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뭐 34분, 39분 요비치를 향해서 좋은 크로스가 올 때마다 김민재가 머리로 또 발로 잘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비치를 잘 봉쇄한 것이 김민재의 큰 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웨스티코르가 약간 더 좀 안정을 찾아갔고 로보트카가 대면 대신 교체 투입되면서 좀 더 나폴리 플레이가 정상적이 되었고 김민재의 부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날 후스코드의 기록을 보면 김민재가 평점이 7.2점으로 평소보다도 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날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이 7.3이었습니다. 7.3 2명 그 밑이 7.2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공동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2%. 공중볼 경합 7회 중에 4회 승리, 거둬내기 7회, 거둬내기 경기 최다였고요. 또 가로채기도 1회 있었습니다. 태클보다는 이제 피오렌티나가 플레이를 아기자기하게 만든 뒤에 크로스나 솔패스를 집어 넣을 때 김민재가 끊어내고 또 이제 인터셉트로 기록되지 않더라도 이제 공이 떨어지면 잘 주워서 걷어내고 이런 위주의 플레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결국에는 사실 김민재의 맹활약 덕분에 무실점을 지켰고 공격이 잘 안 풀렸는데 겨우 이제 크바라첼리아가 따낸 페널티킥을 오시멘이 넣으면서 1-0으로 이긴 거거든요. 심지어 오시멘은 그 앞선 페널티킥은 실축은 아니지만 막혔어요. 이 정도로 이제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무실점이 승리에 정말 중요했다. 김민재가 무실점 수비를 주도해준 덕분에 이 우승 축하연이 더욱더 분위기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였습니다. 현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소만큼 김민재 선수의 좋은 경기력에 대한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폴리가 우승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날 또 스토리 위주라서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말이 김민재뿐 아니라 그 어떤 선수에게도 별로 없어요. 스토리 위주의 기사들이 많고요. 또 김민재 기사가 많긴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적설이에요. 최근에 메뉴 이적설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개 영상으로 곧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평점 몇 매체 볼게요. 먼저 뚜또 메르카토 웹입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6.5. 제가 뭐 시즌 내내 말했던 김민재 전용 점수, 더 김민재 점수, 김민재 그 자체 6.5점을 받았고요. 스크랩토 파티에는 농담 몇 개도 어울리지만 김민재는 자신의 신체 능력으로 다 막아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랩토 확정했겠다, 파티는 날이겠다, 뭐 저도 되겠다. 솔직히 뭐 좀 경기력이 나서 빠져도 괜찮은데 김민재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예요. 김민재 선수는 뭐 팀이 우승을 확정했어도 절대로 헤어지는 법이 없는 그런 류의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죠. 이날도 동료들이 약간 나서 빠진 플레이를 할 듯한 기세가 보이면 김민재가 좀 트라우마가 좋습니다.
김민재는 지쳐 보이더라고요. 설마 다음 경기 좀 쉬게 해주겠지 싶어요. 이제 부상이 없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뭐 라흐마니와 뭐 제주스 조합이라든지 김민재 없는 조합을 좀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체는 7점으로 골리니와 오시멘 두 명을 골랐는데 오시멘 선수 골 넣었으니까 7점이지만 저는 사실 좀 높다고 봅니다. 골을 넣고 고군분투 해주긴 했는데 PK 하나 놓는 것도 있고 좀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골리니는 선방이 좀 있었다. 이 점을 좀 높게 평가받은 것 같아요. 6.5에 김민재 그리고 교체 투입돼서 팀을 확 바꿔준 두 선수 로버트카와 크바레첼리아가 선정이 됐고요. 스팔레티 감독도 6.5를 받았는데 뭐 무난한 점수 같습니다. 김민재 파트너 웨스티콜은 6점이었고요. 5.5로 팀 내 최저인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비 미드필더 데메 그리고 공격수 로사노가 있는데 윙어 로사노는 이날 뭐 경기력이 안 좋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로 나갔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다만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큰 뭐 깁스나 뭐 보조기를 차거나 하러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고요. 경기 끝난 다음에 동료들의 어깨 동무를 타고 함께 우승 축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지역지 칼슈나폴리 24를 보겠습니다. 역시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요비치를 몇 센티미터 앞에서 막아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비치가 득점 기회를 잡긴 잡았는데 김민재가 데이마크로 다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1대0 승리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여기는 7점으로 크바레첼리 한 명 선정했는데 경기를 좀 뒤집어졌고 펠트킬을 얻어낸 점을 좀 높게 친 거죠. 6.5에 김민재, 골리니, 올리베라, 로버트카, 오시멘이 있습니다. 올리베라, 아직 그렇게 잘했나? 아무튼 올리베라에게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6에 웨스티고르와 스팔레티 등이 있고요. 5.5에 역시 데메 등이 있었습니다. 칼츠나폴리 1926입니다. 다른 지역지구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자매지죠. 김민재 선수에게 또 더 김민재 점수 6.5가 나왔고요. 몸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종종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피오렌티나가 아마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이 팀이 좀 아기자기하고 공격을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축구를 잘해요. 김민재가 막을 수 없는 쪽으로 패스를 찌르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짐작입니다. 자, 이 매체는 7점을 준 선수가 골리니, 로버트 카크레첼리아, 오시멘 넷이고요. 6.5점에 김민재, 디로렌조, 안기사, 스플리티 감독 등이 있었습니다. 6에 웨스티고르, 5.5에 데메 등이 있었고요. 다음 투토나폴리 또 다른 지역지죠.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줬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수비를 몇 번 해냈다. 수비 라인이 경기장 중앙까지 올라갔을 때 후방을 잘 커버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중앙선까지 확 올라가는 일. 나폴리 경기는 굉장히 많죠. 그럴 때 후방을 커버하는 게 김민재의 일이었다는 건데 뭐 늘 그렇죠. 뭐 김민재 선수는 늘 그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95분 동안 정확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평이죠, 호평. 좋은 평가입니다. 자, 7점을 받은 선수는 골리니, 크바레첼리아, 오시멘 3명이고요. 6.5점에 김민재, 디루렌조, 웨스티고르, 올리베라, 안기서, 로버트카 등이 있었습니다. 6점을 받은 게 데메와 라스파돌이 등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매체의 5.5가 6이다. 그러니까 좀 더 평점이 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김민재 좀 높여주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라스파돌이가 데메와 더불어 팀 내 최저 평점인 걸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별로 한 게 좀 없었습니다. 라스파돌이 시즌 초반에는 뭐 오시멘 공격도 잘 메우고 좋은 모습 보였고 시즌 막판으로 올 때도 중요한 골들을 넣어줬는데 시즌 막판에 전반적인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다음 시즌에는 뭐 팀이 많이 개편이 된다면 라스파돌이가 주축으로 올라서기를 본인은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우승 축하연 직전 경기에 대한 투토크 겸 현지 반응이었고요. 김민재 선수는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녹화하면서 현지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승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로 끝이 아니고 나폴리 시내의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는 끝까지 6월 초까지 계속 된다는 거. 혹시나 나폴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유럽의 다른 곳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폴리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만큼 환대받을 수 있는 유럽 도시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후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